질문 타임. 예우, 반가워요 다들. 제주 여행 갔다 오시면 부럽습니다. 와이프 없어서 집에 와이프 없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상하게 게임 같은 거 하고 막 이러면 저는 집에 와이프 있고 집이 조금 가득 찬 느낌이 있을 때 게임을 하는 게더 재밌어. 왜냐하면 와이프랑 저희는 뭐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거 하는 거에 그런 분담이 잘돼 있어가지고, 예,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와이프 할거 하고 나할거 하고 하는. 집에 혼자 있어 막 게임하면 이게 좀 재미가 없어 더. 예. 코로나 양성 나왔는데 냄새가 안 느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주변에 코로나 양성 떴던 분들 많은데 그게 엄청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냄새 못 느끼는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좀 괴롭다고. 토트넘 경기 봐야죠. 정규앨범 계획 없습니다. 앨범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앨범 만들 뭔가 에너지가 잘안 생기네. 비긴 어게인 잘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비긴 어게인 때 라이브가 근래 했던 라이브 중에 가장 뭔가 힘들었던 라이브였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청과물 그 시장이 야외 같은 실내 뭔지 알죠? 그 엄청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지붕은 있는데 양옆에 막 엄청 뚫려서 차도 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그 입이 얼어가지고 사실 유니버스 라이브가 엄청 만족스럽진 않아요. 특히 이적형님 노래 부분 제가 부른 부분은 다른 라이브 뭐 공연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예 비긴 어게인 워낙 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P2P 시즌 6는 일단 첫 촬영은 끝났고 아마 곧 하지 않을까요? 보통 저희가 항상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지금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화요일, 목요일? 뭐 그때쯤에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적이 없다면 아마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에는 첫 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지? 뮤진에서 이적청님 보면 정말 영광이겠군요. 네, 원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네, 울브스는 리믹스 음원은 제가 일부러 그냥 유튜브에 그렇게 탁 공개에, 그 뭐라래? 레이 서머처럼 그렇게 유튜브에 무료 공개하는 그 맛으로 공개하고 싶어가지고 멤버 식보이한테 의뢰해가지고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낸 거라서 그런 거는 사실 예, 그렇게 뭐 음원 사이트에 내고 하는 게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냥 예, 그냥 인터넷으로 듣는 거죠. 뭐. 무료 공개 슛으로. 저기 주베이님 그렇지 않아도 저 페북인가 인스타인가 둘러보기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저기 단독 공연 매진되셨던데 축하드리고 저기 뭐야 제가 뭐 전태 힙합 음악제나 이런 데서 만났던 게 기억이 나지만 그런 데서 했던 말이 사실 좀뭐제 말이 뭐 정답도 아니고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게 힘이 됐다고 하니까 영광이고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예, 좋은 단독 공연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요새 같은 이 시국에 참 공연할 맛도 안 나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는 예, 멋있는 공연 보여주십시오.
요즘 힙합이 많이 죽는 것 같아서 슬프다고? 저는 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요새만큼 힙합이 활발한 시기가 있나요? 최근 몇 년 동안? 뭐 본인이 느끼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뭐 어떤 진짜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형님 스토리 누구 말하신 건가요? 어제 오늘 새벽이었죠. 그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 스트리머 트위치 뭐 그 아프리카 쪽 BJ 스트리머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잼미님이라고 그분이 예, 돌아가셨고 그 어젠가 그저께 같은 비슷한 시기에 배구 선수 한 분이 예,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둘 다 어떤 악플에 의해서 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그런 뉴스를 봐가지고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여론 같은 거에 너무 환멸을 느끼고 뭐 제 인스타 뭐 라이브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 정말 그런 거 때문에라도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걸 절대 확인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예, 체감했습니다. 지금 인터넷 세상 너무 병들어 있다는 걸. 아 너무 예, 그런 거 보면은 감정이 많이 되고 가슴이 너무 아파. 송정시장의 오락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송정역 시장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입구가 딱 두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에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한번 설명이 좀 쉬우려나? 아무튼 입구 쪽에 있어요. 매니아준 시오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뵀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 저기 뭐야 많은 분들이 이제 대면발 시대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맛집을 알게 돼서 고맙다 뭐 이런 것들 피드백 많이 받는데 매니아준이 확실히 되게 많은 피드백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뮤직 피노다인 1집이 없다고? 회사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분신은 지금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지만 그래도 뭐 6월 달에도 버스데이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아마 4월쯤에 아주 뭐 크지 않은 규모로 예, 소수만 이렇게 초대해서 예, 아, 물론 이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공연이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좀 정적인 공연 뭔가를 예, 해보려고 준비 중이라서 최근에 이제 예전에 냈던 노래들을 조금씩 다시 듣고 있는데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아 이런 노래는 왜 이렇게 예, 라이브를 많이 안 했을까 혹은 이런 노래는 라이브 한지 너무 오래됐다 싶은 노래들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제 공연 굉장히 좀 예, 에너지 밀도 높고 이렇게 진짜 방방 뛰는 진짜 쉴 시간 없는 그런 공연 제 단독 공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텐데 그런 거 이외에도 제가 진짜 다양한 스펙트럼 가지고 있는 뮤지션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 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앉아서 보는 예, 보기에도 되게 좋은 힙합 공연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전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봉대 상수 이런 쪽에 조그만 카페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거기 되게 힙합 친화적이었을 때 예, 그럴 때 많이 했었네. 지금은 그런 공연 많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런 거를 4월달쯤에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 스토리에 그렇지 않아도 광주에서 먹었던 애호박찌개집 너무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평소에 스토리에 되게 자주 올리기도 했었고 딱히 뭐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명화식육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예. 광주에 가면 제가 항상 먹고 있는 블라세와 맥데디를 팔로우 하셨던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래퍼 두 분이라 뭔가 기쁘네요. 두 분 앨범 좋게 들어보시네요. 아, 네. 저 특히 블라세 앨범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환해택2는 뭐 환하가 환하했다. 예, 좋은 의미로. 최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라임 논쟁에 관한 생각이 궁금하네요.
라임 논쟁을 합니까, 요새? 아직도 그런 것들을 해요? 라임이 꼭 필요한가 이런 거? 다른 거는 뭐 음악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기호 뭐 이런 거 다르니까 어떤 게 구리다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라임은 여러분 랩에 라임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게임 안에 들어와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이 게임 보는 사람들 그거는 진짜 알아야 돼. 라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 우리 아, 그래서 팔로 형이 아까 인스타 스토리에 예전에 찍었던 유튜브 영상 그 링크를 남겼었구나. 요새 그런 게 있군요. 그런 분위기가. 예, 잘 모르시는 분은 팔로 형 인스타 스토리에 보시면, 아, 근데 그 인스타,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게 다 지워져가지고 그 링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팔로 형 검색하면은 아마 팔로 형 개인 채널에 그거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라임 논쟁이 얼마나 멍청한 질문인가에 대한. 저는 분신도 좋지만 예전 노래 많이 들을 수 있는 버스데이가 더 좋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공연. 그쵸. 달마시안이나 에스프레소 이런 노래들 평소에 잘 못하니까 그런 때는 다 이제 온라인 공연 할 생각 있으신가요? 작년 제 벌스데이를 약간 반 오프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99명 관객을 받았고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그 단독 공연을 했었는데 벌스데이라고 올해도 만약에 사정이 좋지 않다면 벌스데이는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엔비드 모란트 중 누가 이번 MVP? 엔비드죠. 올해는 계속 이 지금 분위기로 시즌을 이어간다? 모란트를 댈게 아니고 엔비드랑 요키치를 대야 되죠. 네, 저 반라이라멘 가봤고 돈코츠 먹었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돈코츠라고 느꼈습니다. 네, 광주 자주 가죠. 장모님 댁이니까. 웃긴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차분하고 진지한 어필이 너무 좋음. 둘다 저죠. 에. 웃길 때는 또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알아서 저를 또 알게 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뭐 감사한 거고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모든 게다 전데 한 모습으로만 저를 판단해서 저의 재밌는 모습만을 알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 보통 이렇게 새벽 시간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 하거나 좀 진지한 인터뷰하고 하면은 커피 같지 않다 막 이런 말씀 하시고 좀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예요. 이런 시간도 좋아합니다. 라임 없으면 랩이 아니다. 이게 정석이죠. 저는 라임 없으면 좋은 랩이 아니다 라고 조금 그래도 양보를 할게요. 그거를 얘기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UMC 형 때문에. 그러니까 UMC 형이 그때 초창기에 막 음악 활동하고 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한국어로는 완벽한 이제 라임을 만들 수가 없다. 저는 물론 이제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저뭐 이제 한국어로 라임 만드는 거에 연구를 많이 한전 세대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라임이 있어야 된다. 라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지만 UMC 형이 그래도 라임 없는 그 음악들로 인해서 저한테 건드려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악으로. 그래서 사실 UMC 형의 랩을 그래서 좋은 랩이다 라고 하기 되게 어렵지만 그걸 랩이 아니다 라고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누군가는 이제 저보다 더 강경하게 라임이 없으면 랩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의견도 네, 저는 네, 이해가 돼. 네, 야구는 보지 않습니다. 분신은 언제 할지 모르죠. 다음 주 토요일이 원래 분신하는 날이었어요. 저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시몬스랑 하든 트레이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트레이드 꼭 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브루클린 네츠의 하든 데리고 온 게 굉장히 실패라는 생각이 시몬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필라델피아의 전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형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번 파이널 우승팀 어딘가요? 저는 미러키. 예. 쿤보 너무 잘해요. 저는 이메일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스프링클러 뮤직도 제가 진짜 랩바다리 이런 노래 만들기 전에 저의 공연 때 예, 제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적인 공연과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 뮤직은 그 공연에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끼 앨범 어땠나요? 저 뭐 화나가 화나했다라고 아까 화나틱2의 감상평을 얘기했잖아요. 도끼 앨범 똑같이 좋은 의미로 도끼가 도끼했다. 도끼 랩은 진짜 감탄만 나오는 경지에 있는 랩이라 생각해요. 전 랩레슨 하지 않습니다. PS 모바일 하지 않습니다. NFT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팔로 저띠님 등 주제로 언급하셨어요. 근데 오늘 팔로형 인스타 스토리에 지금은 지워져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되게 정확히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실체 없기 때문에 그게 뭐 없는 거다, 그거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NFT라는 플랫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막 공연도 열고 하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뭔가 플랫폼이 나오고 막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 팔로잉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줬는데 뭐든지 간에 그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고 그걸 가지고 예, 진지한 자세 그리고 연구 이런 걸 공부 이런 걸 토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무슨 문화에든 사자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좀 한탕 치고 돈 딱 빼먹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NFT 자체가 뭐 예,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이미 NFT 시장이 너무 활성화 이제 잘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사실 저한테도 이제 화지가 그 지금 NFT의 어떤 힙합씬의 대표 주자잖아요. 먼저 이 NFT가 되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게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거에 되게 이제 화지가 신봉자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한국 힙합씬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팔로형을 포함해서 뭐 저도 화지가 이제 공연 쪽의 비전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저는 이제 NFT를 포함해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타입도 아니고 예, 잘 모르고 와닿지 않아서 화재한테 제가 나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그때 사람들이 좀 뭔가 더 보여주고 하면은 구미가 당길 때 예, 나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화재도 이제 흔쾌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와닿는 사람들 열심히 해서 잘 하면 되고 저처럼 그런 걸 아직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거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프리스타일 하시나요? 아니요, 프리스타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요새는 프리스타일은 다 그냥
일 있을 때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했던 프리스타일 언젠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12월 31일 날 거기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그때 제가 그 11번가 이제 쇼호스트 이동훈님과 저 팔로우형이랑 같이 이제 미니 콘서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관객들과 온라인 관객들과 소통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 잠깐 프리스타일 했었죠. 물론 이제 예전처럼 예전에 번뜩일 때만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여전히 프리스타일 할 때는 그냥 원초적으로 재밌어요. 이제 뭐 제가 뭐 그 프리스타일에 뭐 1인자로서 막 뭔가 보여줘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은 거의 없고 그냥 프리스타일 할 때는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 좀 짜릿한 느낌이 있잖아요. 프리스타일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서로 디스하거나 사이가 안 좋은 래퍼들 어떻게 다 같이 공연하나요? 뭐 순서를 좀 띄워놓는 방법도 있고 분신처럼 규모가 큰 공연장들은 대기실을 따로 쓰거나 뭐 그런 라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오랜 팬 입장에서는 과거 힙합 뮤지션들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느낌같이 느껴지긴 해요. 예, 이거 완전 저도 옛날에 레슨 할 때 애들한테 엄청 많이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때는 더 심했어요. 라임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지금 논쟁이. 근데 막 그때마다 애들한테 얘기했던 게 저는 뭐 라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에 이렇게 좀 디테일을 위해서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라이밍을 안 할 거예요. 좀 헐겁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라이밍을 철저하게 하면서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잘 해온 뮤지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그거 되게 무례한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정답. 지금 계신 곳은 어디? 예, 집입니다. 힙합에서 시대가 변하고 다양성이 받아들여져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막 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한테 진 거 너무 짜증났었는데 보셨나요? 네, 저 봤고 참 그 강팀들이 요새 컵 대회에서 좀 성적이 좋지가 않네요. 와이프가 들어가고 귀척인가요? 멜로디가 강한 흔히 말하는 싱잉 랩도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도 싱잉 랩을 하니까요. 대면발 시대에도 질문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요즘에도 평소에 프리스타일 라임 같은 거 생각하시나요? 네, 라이밍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제가 그래서 프리스타일을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저스티스 앨범 중에서 저는 네, 그 MVLD 이거 뭐예요? LD가 뭐였지? 이게 그 뻐끔 있는 그 믹스테이프인가요? 저는 그 앨범 제일 좋아요. 올해는 벌스데이 하나요? 뭐 그러고 싶네요. 아직 모르죠. 지금 정부의 이 그 방침이 이제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올해는 진짜 꼭 단독 공연 좀 했으면 좋겠. 여자친구 주사가 랩바다리 부르기라고 신기한 주사를 가지고. 형님은 랩 레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것도 NFT랑 비슷하게 그거 자체가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고 랩레슨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있고 그걸로 사차처럼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거고 예 네. 사람이 뭐 문제지 뭐. 라임 안 쓰고도 유명해진 래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있어요? 유형 말고 혹시 라임 안 쓰고 유명해진 래퍼 누가 있죠? 기억이 잘안 나는데. 피규어 자랑해 주세요. 근데 제 피규어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게이 장이 다 피규어거든요. 근데 제가 자랑하고 싶은 피규어들이 다 안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빼려면 좀 고생을 해야 돼요. 날 잡고 해, 진짜 해야 되는. 요즘 추천한 래퍼나 앨범 같은 거? 블라스 앨범. 정찬성 대 볼카노프스키는 당연히 뭐 한국 사람이니까 코좀 응원 중이긴 한데 쉽지 않은 경기라 생각. 형수님이 처가에 좀더 보세요. 노.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집에 있거나 없거나 저의 집에서의 생활은 똑같아요. 쿠키버워즈 올해 앨범상 누가 받을 것 같나요? 일단 후보가 누가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되게 최일비님 앨범 너무 좋게 들었어요. 광진구 서북면옥 맛있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 집입니다. 지로라면 선호하시는지 궁금해요. 지로를 제가 속이 작아가지고 항상 너무 먹을 때 실패. 허피님은 왜 다른 래퍼들처럼 플렉싱 돈 자랑 안 하세요? 여러분, 그 플렉싱은 래퍼의 기본 소양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팔로 형이 구찌 리믹스 가사에서 썼잖아. 그렇게 막 명품 안 사고 막차안 사니까 다들 거지로 안다고. 예, 돈잘 벌고 있습니다. 아데사냐 휘테커 2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데사냐. 휘테커 너무 잘하는 선수지만 휘테커는 100번부터도 100번 다 아데사냐한테 질 거라 생각해요. 피규어 빼지 말고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말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빼가지고 뒤도 보여주고 막 해야 되니까. MBTI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 하이피스트에서 지금 래퍼들 MBTI 모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뭔가 그런 게시물을 조만간 업로드할 거라고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MBTI를. 근데 저는 MBTI 검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MBTI를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 안 걸리니까. 근데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러면 예.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40대가 되셔도 랩하실 거죠. 뭐 그러고 싶습니다만 사람 일이라는 게뭐알수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힙합을 다루는 방송 매체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힘든 일이 된것 같다 느끼는데 열심히 잘하기만 해서 뜰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떴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대중들이 알아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라고 보면은 저는 뜬게 아니고 사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저는 영원히 뜨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뭐 가사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제가 항상 삶으로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 스탠스 유지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잘하기만 해서 쓸수 있죠, 당연히. 민진호가 있잖아요. 독립음악 중에 어떤 트랙이 제일 좋으신? 저 스프림이 진짜 너무 가사 잘 쓴. 와이프가 이말 하네. 허피가 방송에서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원래 나 엄청 좋아.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 팬들은 이미 뭐 제가 어떤 느낌으로 와이프가 저 농담치는지 다 아실 거예요. 박명수님이 하는 개그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개그 못 치죠. 당연히.
와이프랑 사이 좋으니까 진짜 농담하듯이 하는 거고. 가끔씩은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아, 사람들이 이거 되게 오해하겠다 싶은, 예, 그런 개그들이 있는데, 그냥 개그는 개그로 받아들여 주세요. 진짜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으면 같이 안 살죠. 무엇보다 래퍼에게 플렉스는 랩해서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플렉스는 진짜 알람 소리에 안 깨가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제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도 그냥 생활에 지장 없이 살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플렉스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제 MBTI가 나무위키에 ENTJ라고 적혀 있다고?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색한 아 그거를 해본 적이 없어. 싹바람은 일상생활 편하신가요? 네, 너무 편하죠. 술 마시고 분신해서 가사 절기 24시간 굶고 위닝 붙었는데 지 혼자 라면 먹으면서 농락하는 상대방에게 털리기? 분신해서 술 마시고 분신을 하면 안 되죠.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패스. 벤지노보다 형이 멋져. 아, 이런 것도 뭐 물론 저 좋아해 주시니까 고마운 말이긴 한데 꼭 제가 멋지려면 누구보다 멋져야 되고 막 그런 아, 이런 비교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멋지다 해주세요. 빈지노보다 형이 멋져.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올드스쿨 힙합? 언제가 올드스쿨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AZE 앨범 아직도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 랩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미니 말고 눈여겨보는 신인분들 있나요? 네, 있고요. 계속 저는 울브스 같은 단체곡 계속 만들면서 그분들 이렇게, 예. 수면 위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안팡님 블루프린트 공연 오셨었어요? 오, 인사 나눌 걸 그랬네. 이큐님, 안녕하세요. 손심바 디스곡 들어보셨나요? 네, 두곡다 들어봤어요. 저는 손심바 랩 좋아해가지고, 인스타도 팔로우 돼 있고 하니까,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바 뭐랩 잘하죠. 돈이 중요해도 사랑이 첫째인 거지 내게 당연히라는 가사 쓴 사람이 설립한 회사 사람인데 돈 자랑하고 그러실 분이 아니지. 아니 이건 좀 별개죠. 회사 사장이 그렇다 그래서 저까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뭐 그거는 이제 예, 그거는 회사가 아니죠. 다만 뭐 예, 팔로형 때문에 그런 예, 자랑하지 않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꼭 힙합 말고도 스포츠, 아마 계열이나 연기, 음악 등 언더그라운드에서 혁피형처럼의 위치와 인지도를 오를 만큼의 인물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아니죠. 연기도 사람들이 저만 해도 TV에서 못 보지만 연극 무대를 찾아가지 않으면 볼수 없지만 진짜 연극 쪽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예. 생활에 지장 없이 잘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무언가를 시작할 때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장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적인 게 중요한 운동 뭐 이런 거는 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격투기 선수 중에 막 20살 넘어서 막 시작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 모두한테 그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발굴 안 되었던 신인들은 어디서 찾으시는 건가요? 저는 대부분 P2P 통해서 그 외에는 잘안 듣는 것 같은데. 그때 식보이님, 리기님 옆에 서 있다 셀카 같이 찍어주셨던 거 저였습니다. 어우 말씀하시지? 혹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못 들었었나요?
NBA 입문하게 된 계기하고 제일 좋아하는 선수 누군가요? 저 스테픈 커리 때문에 입문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좋아하는 선수 커리입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머리를 보여주시려고 이를 가리십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뭐 분신이 없어져가지고 머리를 딴 거 뭐 할 지금 그 건덕지가 없어져가지고 일단 기르고 있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궁금한데 유스케 나가신 이유는 뭔가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섭외가 있으니까 섭외 왔으니까 나갔죠? 유스케 좋아하는 프로그램 형 댓글 읽어주시는 주된 컨텐츠 어딥니까? 이거죠. 뭐 인스타 스토리 댓글 읽어주는 거는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형님께서 이번 프롭 때 NBA 개관 해설로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NBA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 조현일 의원님 이 의원님이랑 기자님 그분 늘 제가 좋아해가지고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마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이제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막 그 진호나 그 슈퍼주니어 예성님처럼 나도 그 자리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도 저는 농구 입문한 지는 사실 뭐 축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섭외가 들어와도 왠지 안 할 것 같다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보는 게 좋아. 곽튜브님 실제로도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딱 한 번 만난 거고 그 컨텐츠 때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어, 리기 들어왔네. 파마를 풀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유지하는 게 안 낫나? 지금 우리 학교는 보셨나요? 어, 아니요. 저는 그 시리즈로 된 예, 그런 거 잘 못 봐가지고. 유스케에서 다시 한번 불러줬는데 그 박효신처럼 단독으로 한 편을 찍는다면 분신처럼 꾸며서 거기서 허피님 콘서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멋있을 것 같네요. 유스켄 워낙 무대 잘 꾸미니까. EK가 소속된 NBA 크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멋있죠. NBA 멋있죠. 변화를 좀 겪은 하이라이트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컴필 음악 같은 계획이 있을까요? 컴필은 아마 영원히 안 나올 것 같고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는 하이라이트 조금 크루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회사 같은 이것도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각자의 음악 색깔 존중하고 그 각자 이제 게임 플레이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하이라이트 이기 같은 느낌이 나고 네 저는 너무 좋아요. 하이라이트에 있는 사람들 다 음악 잘하는 것 같아요. 마포 쪽에 가끔 혼자 라면 먹으러 다니는데 언젠가 꼭 커피님 마주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마주칠 확률 되게 높을 거예요. 저 되게 많이 마주칩니다, 밴드. 웨이팅 하다가 막. 사진 찍고. 힙합은 노력으로 재능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노력과 재능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무조건 재능. 쌈디님이랑 같이 곡 내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미 냈잖아요. 몇 곡이나. 피플로 형들 있을 때부터 ADB 팬이었다는 분이 계신. 우와. ADB 아직 살아있나요? JJK님 그랑도 궁금하네요. JJK는 얼마 전에 저랑 곡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앨범도 냈고. 이분이 최근 소식은 잘 안 찾아보셨나 보네. 원우는 군대 갔죠. 근무 중이죠. 최애 유튜버 누군가요? 저 또리클라스라는 분 예, 제가 워낙 예전 고전 격투 게임 좋아해가지고 그분 영상 꼭 찾아보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예전 저스트 뮤직처럼 파급 효과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저희 냈잖아요, 하이라이트. 우울할 때 저는 맛있는 거 먹거나 자거나, 네, 조용하게 커피숍 가서 커피 먹거나. 확실히 힙합도 시대에 따라 뜨거웠던 순간은 그때 잠깐뿐이었다는 걸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옛날 소울 컴퍼니나 일린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그런 가장 힙뭐 그거를 많이 향유하고 거기에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만 해도 뭐 가장 제가 힙합에 빠져 있었고 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게 저의 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놓을 수 없지만 당연히 그런 순간이 각자마다 있다는 거는 동의하지만 만약에 이 질문이 힙합 자체가 지금 힙합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막 지금은 뜨겁지 않다라고 해석하셔서 하는 말이라면 저는 완전 동의하지 않는 말입니다. 프로듀싱 못하는 래퍼 아티스트가 아닐까요? 웬만할 줄 아는 래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웬만할 줄 아는 래퍼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트랙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다양한 스포츠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는 스포츠 중에서 실제로 하시는 것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도끼님의 행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끼 뭐 제가 감히 뭐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준의 래퍼 아니라 생각합니다. 동년배 사람들이랑 술을 자주 먹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중에 하나긴 해요. 술제이 형의 이름이. 다들 너무 궁금해. 제가 알기론 술제이 형 이제 그 예전 몇년 전부터 그 아이돌 연습생 회사 랩 선생님으로도 되게 오래 했고, 형이 강연이나 강의 같은 걸로도 엄청, 예,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 되게 그쪽으로 잘 풀렸다고만 들었어요. 실제로 만난 거는 저도 되게 몇년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술제이 형을 봤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마이너스 형 결혼식 때 즈음이니까 벌써 막 5년, 4, 5년 이상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궁금하네요. 요즘 자주 듣는 장르 뭐 있으신가요? 저는 발라드? 최근에, 와, 그, 박혜원님?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그 노래 너무 꽂혀가지고, 근데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벌써 이제, 한 1, 2년 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꽂혀가지고, 하여간 꽂히면, 저는 하나 꽂히면 진짜 그거를 완전 계속 파고, 저 유튜브는 지금 완전 둘러보기 박혜원님밖에 없어. 이름 맞나? 박혜원님? 힙합적이랑 관련 없긴 한데 분신 6대 관객들한테 나눠주셨던 비니 아직도 잘 쓰시나요? 아니요, 이미 다 저한테 한 두세 개 있었는데 친구들 다 줘버렸어요. 힙합 세대교체 중심에 있다고 하는 호미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미들 너무 잘하죠. 짱이죠.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는 그렇게 뭐 즐겨보지 않습니다. 라멘의 맨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무조건이죠. 무조건이는 아니지만 맨마가 있으면 확실히 맛있게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발라드에서 노래를 들을 때는 직설적인 표현의 가사가 좋은가요? 아니면 시적이거나 조금 난해한 가사를 좋아하나요? 딱히 생각해 본적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지 뭐 이런 거잘 모르겠고, 그냥 그 노래에 맞는 가사, 그 노래 정서를 잘 표현한 가사면, 그게 직설적이 됐든, 돌려서 얘기했든, 좋으면 좋은 거. 이번 힙합 어워즈 후보가 거의 쇼미 나오는 사람들인데, 한국 힙합이 유행이 아니라 쇼미가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거를 김심야 님이 가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저도 그때 그 가사 딱 들으면서, 와, 존나 멋있는 말이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한국 힙합이 유행하는 거죠. 예. 에스파 최애곡은 뭐, 넥스트 레벨이죠.
부산에 면 맛집? 저잘 몰라요. 저 부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혹평 vs 숨은 언제 쉬나요? 안 쉽니다. 위닝 어떤 버전 게임을 저 2021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계속 그러지 않을 거예요. 쿠키뱃에서 분배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요? 뭐 모르겠네. 이런 것도 뭐 정해져 있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프닝 무대 동시에 섭외가 온다면 챔스 결승 vs NBA 파이널 vs 월드컵 결승? 저는 월드컵 결승 아니면 챔스 결승. 왜냐하면 라데시마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디 라면집 자주 가시나요? 이거 뭐 대면바 시대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빅뱅 최애 곡은 저 너무 많은데 당장 떠오르는 거 그 뭐지? 오 곱하기 오 베베 베이비 베이비 이마. 아 갑자기 생각났네. 그 노래랑 배드보이도 너무 좋아하고 쇼미 피처링 제안도 많이 오시나요? 최근에는 오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왔었어요. 혁빈님 웨이브과 비교해서 한국 힙합 어떻게 보나요? 왜 비교를 자꾸 하려고. 그냥 힙합이죠. 그냥 한국어를 한다는 것과 외국어를 한다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힙합이에요. 한국 힙합 좋죠. 하지만 뭐 외국 힙합에 비교해서 더 좋다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사 안 써질 땐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안 씁니다. 잘 써질 때까지. 그리고 보통 잘 써져요. 꼭 보고 싶은 배우? 너무 많아서 패스. 비긴 어게인 촬영 비하인드 있나요? 너무 추웠다. 그리고 제가 사실 한 곡을 더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노래는 제 노래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긴 어게인이 보통 자기 노래도 하지만 이제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커버하는 그런 것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정현님이 이제 샹들리에 부른 그런 영상이라든지. 저 역시 뭐 래퍼지만 노래 부르는 것 너무 좋아하고 한국 가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 어렸을 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 부르고 왔거든요. 방송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혁평님 나중에 드릴도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예, 그때그때 뭐 예, 와 닿으면. 레알 역대 최애 선수랑 지금 현역 중에서 누굴 좋아? 역대 최애는 호나우두고요. 예, 바로 밑에 지단. 그리고 현역 중에서는 모드리치. 모드리치인 것 같아. 크로스 모드리치 이렇게. 울부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부스 인스타 안 푸시나요? 네, 계획 없습니다. 대면바 시대 말고 다른 컨텐츠 같은 거 생각 있나요?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면바 시대 제작 진이나 막 제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제가 워낙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장범준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게스트들 힙합 래퍼들이 노래방 가면은 뭐 할지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노래 뭐 부를지? 그리고 저 노래방도 좋아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 시국 때문에 그런 컨텐츠 기획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안 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그런 거 제가 호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평님 같은 경우 정상의 위치를 유지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밑에 자라는 루키들이 올라올 때 흐뭇한 마음만 드시나요? 세대가 바뀐다는 것에 있어서 따라잡는 게 어렵겠다라는 걱정이 혹시 드실까요? 저는 무조건 흐뭇해요. 그러니까 세대 핑계 대면서 내가 위협 느끼고 하면은 예, 그래서 내 창작이 안 된다? 걱정된다? 은퇴해야죠. 안첼로티 크카모 혹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저 지금 이번 시즌 되게 우승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승점 차 유지해서 저기까지 어느 정도
안전권까지 가기 전까지는 극화목 혹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피아노와 기타만 치는 어쿠스틱 곡에 랩을 해보면 뭔가 색다른 분위기가 좋은 느낌이 들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이런 노래 많이 했죠. 초창기에. 킬링버스 발륨 3 기대하겠습니다. 스토리 이후 디즈님 연락 왔나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디즈니 인스타 아예 안 하는 것 같은데. 감스트님과의 합방은 언제쯤 하시는지. 감스트님과 합방? 이미 했잖아요. 다른 내가 모르는 뭔가 얘기가 있나요? 학피님 예전에 홈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 듣고 풀 버전 듣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로. 아,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형님, 사실상 분신 취소된 지금 복잡한 기분 듣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분신을 텐을 하기로 한 날에 인스타를 켜가지고 좀 들려드릴게요. 마이크 처음 사려는데, 허피님은 처음 산 마이크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알려주세요. 저는 한 번도 장비를 산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도 랩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익명성이 정말 싫다 못해 혐오 수준으로 왔습니다. 예, 저 마찬가지. 정말 익명성이 약자를 대변할까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 옛날에 우상이 누구였나요? 전뭐 가사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패닉의 이적 형님 그리고 가리온의 MC 메타 형님. 혹시 요즘 찾고 계시는 비트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청 모르고 예, 계속 분배. 합방하고 싶은 유튜버? 글쎄, 제가 그냥 보는 건 좋아해도 같이 뭔가를 해가지고 재밌게 할 자신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곽튜브님이랑 그때 저것도 했었지만, 대면발시대 촬영도 했었지만, 왠지 곽튜브님 컨텐츠에 제가 뭔가를 하고,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부산의 먹거리를 이제 곽튜브님이 저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뭐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강민경 vs 곽튜브? 강민경. 호평님, 2013년 하이라이트 컴퓨 콘서트에서 고2였던 제가 사인 받고 사진 찍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27이네요. 호평님 더 어려지시는데 저만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 많이 늙었어요. 노년 울트라맨 드셔본 적 있나요? 아니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복면가왕 섭외하면 출연하실 가능성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노래 이렇게 부를 때마다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 너가 노래 이렇게 곧잘하고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복면가왕 섭외 오면 너 오케이 한다? 아, 근데 제가 좋아요. 좋은데 그 복면가왕 그런 밈들 있잖아요. 전혀 판정단들이 모를 것 같은데 누군지 딱 나오면 이게 뭐 누구라고? 막 하면서 놀래. 아, 그거를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당연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죠. 힙합 시작할 때 이걸 듣고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곡이 있나요? 뭐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강렬하게 뭐 이게 갑자기 나의 운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곡은 없고 몇 년째 듣다 보니까 하고 싶어진 거죠. 에베레스트 이외에 또 아끼는 곡 너무 많죠?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우리나도 있고 박상혁도 있고 랩바다리 원오브댐 뭐 아데시마 너무 많죠. 에베레스트 온스테이지 버전 음원으로 안 나오나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푸흥님이네. 푸흥님 인스타 라이브 들어오지 말고 위닝을 해야 되는데. 올림픽? 아니요, 저뭐 올림픽은 딱히 이번 올림픽이 유독 더 그러네. 관심이 안 가는. 복면가왕은 허피님보다 아람님이 더 무대 찢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보다 천배 만배는 더 잘하겠죠. LP를 낸다는 거 아티스트한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되게 로망을 하나 이렇게 예, 이룬 버킷리스트 하나 이룬 느낌? 웨이프 두께 듣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걸뭐 계산하고 듣나요? 이거 뮤지션한테 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몇대 몇으로 듣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스트님과의 첫 합방 이후에 대면발시대나 감스트님의 곡 참여 얘기가 나온 게나 얘기 나왔나? 나온 거 있어서요? 대면발시대는 이미 나왔고 감스트님 곡 참여는 아직 감스트님이 연락이 없습니다.
어제 루고 형님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상엽이랑 위닝했었는데 하기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 프랑스가 너무 세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프랑스 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걸로. 최근에 가리온의 무트에 빠져서 그것만 들었는데 가리온 곡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가리온 명곡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양봉을 시작하고 유튜버가 된다면 같이 위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위닝은 뭐 저거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면 되니까. 형님 LP도 CD처럼 막 만지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위닝 잡기술 알려주세요. 저는 위닝 진짜 그런 뭐 전술 변화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철권이나 피파 라이브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철권? 철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위닝이랑 철권 같은 거 종종 유튜브 라이브 하거든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근데 할 때마다 뭐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그거 하면서 뭐 게임하면 게임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걸 오늘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 새벽에. 형님 요새도 운동 꾸준히 하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이거 푸흥님이 피형님은 레알 피지컬로 게임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잘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뭐라 그래? 딱 저의 어떤 동체 시력과 그런 반응으로 조지는 그런, 그래서 그런 게임을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철권, 뭐 위닝, 옛날엔 서든 어택 이런 것들.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저기 저 지금 철권이나 저거 하면 위닝 방송하면 들어오실래요 다들? 4월에 예정되어 있는 2021 웹비트 페스티벌 진행하나요? 뭐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뭐 할까요? 철권 할까? 위닝 할까? 근데 되게 아쉬운 게 저기 인스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 게임 할 때 그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고 게임 방송처럼 저는 뭐 그런 시스템이 집에 예,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게임 화면을 보면서 제 음성을 듣는 그런 거거든요. 일단 철권 한번 조져볼까? 아무튼 저건 일단 끄고 예, 제가 철권 방 만들면 거기 한번 들어오세요. 거기서도 예,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달고 하는 거 제가 보면서 질문 저 답변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